자, 우리 3일 반 친구들 영상 잘 보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개념 플러스 유형 고등수학 상에서 인수분해 단원 저번에 우리가 진도 설명까지 하고 개념 체크 문제 개념 1번까지 풀었었는데 선생님 대표 유형 문제를 풀어주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려고 하니까 너네는 이 책을 펴시고 몇 쪽을 펴시냐면 46페이지를 펴시면 돼요. 우리가 45페이지에 대한 개념 체크 문제까지는 마무리가 됐어. 오늘은 필수 예제 문제를 선생님이 6가지만 정리를 해줄 건데 인수분해에서 활용 전까지만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 체크 문제는 풀었으니까 필수 예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자.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은데 어떤 곱셈 공식을 전개했었을 때 이러한 1번 모양 꼴이 나왔었을까?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곱셈 공식을 완벽히 외워서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모양의 구조를 딱 보면 아, 내가 어디에서 배웠었던 곱셈 공식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한번 배웠었던 것 같아. 3개짜리의 항의 제곱 공식 기억나시나요? 자, 그거 한번 가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식이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전개했었을까? 내가 얘를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것을 뭐라고 불러? 전개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얘를 한번 전개해 봅시다. 자, 요거 공식 뭐였었죠? 앞에 거두 개, 가운데 두 개, 끝에 거두 개. 이렇게 다 제곱식 들어가는 거였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뒤에, 플러스 2 곱하기 가운데 거 끝에, 플러스 2 곱하기 마지막에 첫 번째 거 해서 이런 식으로 AB, BC, CA로 라임을 맞춰서 가주는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 공식을 대입한 게 바로 1번 인수분해를 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식을 이렇게 풀어 헤쳐놓은 것을 전개라고 하는데 이 전개된 것을 다시 뭐 해주는 거? 어떠한 인수들의 곱으로 묶어놓는 것을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했었지. 그래서 1번의 공식을 가지고 전개된 식을 보고 어떠한 곱셈 공식을 이용할까? 바로 1번 선생님이 써놓은 이 곱셈 공식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어떤 것들을 제곱했을 때 앞에 있는 3개의 항이 나왔는지 먼저 찾는 거야. 자, x제곱은 x를 제곱해서 나온 거고, 4y제곱은 2y를 제곱해서 나온 거겠죠. 그다음 9z제곱은 3z를 제곱해서 나온 거야. 맞지? 자, 그다음 네 번째 항 봐보실래요? 얘네들이 곱해서 4xy가 나왔다는 거죠? 얘네들이 곱해서 2를 곱한 게 4xy라는 거야. 그러면 둘다 플러스거나 둘다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항을 보시면 마이너스 12yz라는 거는 얘랑 얘를 곱해서 2를 곱한 것이 마이너스 12yz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음수일 것이라는 거지. 자,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6zx라는 것은 얘랑 얘를 곱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음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3z에 마이너스가 붙을 것 같고, 그 다음 2y는 뭐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앞에 거, 두 번째 거, 끝에 거를 제곱하면은 저세 번째 거의 항이 나오겠지. 자, 그럼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얘네들이 곱해서 2를 곱했더니 4xy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거랑 세 번째를 곱해서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1yz 맞죠? 그 다음 끝에 거랑 첫 번째 거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2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6zx 나오는 거 맞겠지? 그러니까 1번에 대한 답은 뭐가 나오겠니? 얘겠죠. 인수분해를 한 값이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1번의 답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z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야. 됐니? 자, 2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2번에 대한 식은 자, 우리 4개짜리거든요. 4개짜리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x세제곱 보이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8 보여요? x세제곱은 어떤 것을 세제곱했을 때 x세제곱하는 거야? x라는 문자를 세제곱한 거지. 8이라는 애는 2를 세제곱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보면 3의 배수인 것을 알수 있지, 개수가. 자, 우리 이 공식 기억나니? x 플러스 y의 세제곱 요거 기억나나요?
자, 요거 공식 한번 대입 한번 해볼 거야. 요 공식 한번 전개해봐. 우리 이거 어떻게 했었니? 앞에 거 3개에 플러스 3x 2개 y 하나 플러스 3x 하나 y 2개 플러스 y 3제곱 이렇게 나왔던 거 알아? 자, 한번 더 해봅시다. 마이너스일 때는 어떤 식으로 했을까? 앞에 거 3개에 자, 문자가 합쳐서 3개가 되도록 만들려고 했었지. 그 다음에 3, 앞에 거 2개에 뒤에 거 하나야. 앞에 거 2개에 뒤에 거 하나였으면 마이너스 3x제곱 y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2개야. 3,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제곱해주면 플러스가 나와야 되겠죠. 3xy제곱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뒤에 거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y 3제곱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거에 지금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는지 이 부호를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기랑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곱했었을 때 마이너스가 들어갔는지 이 구조를 잘 파악해 줘야 돼. 자, 그러면 2번 봐봐. 2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금 두 번째로 정리한 요 식에 대입했을 때 제일 인수분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2번을 한번 정리해보자. 아, 얘는 여기 위에다가 이거 지우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써볼게요. 아, 얘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두 개의 항이 있는데 그 항을 더한 것의 세제곱이라는 거야. 자, 근데 x세제곱이라는 것은 x를 3번 거듭제곱해야지 x세제곱이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 8이라는 애는요, 2를 3번 곱하면 8이라는 건데, 마이너스 8이니까 얘는 x-2의 세제곱 되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죠? x세제곱에 3 곱하기 앞에 거 2개, 뒤에 거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1개니까 마이너스 6x제곱 맞죠? 3 곱하기 앞에 거 하나에 뒤에 거 두 번이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두 번 곱하니까 플러스고 12x 맞는 거지. 그다음 마이너스 2를 세 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8이 맞겠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답은 나왔네요. x 마이너스 2의 세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할게요. 3번. 3번을 보시면 자, 얘도 보자마자 우리가 저런 식으로 전개됐었던 곱셈 공식을 떠올려 보는 거야. 고등과정에 곱셈 공식 배웠었을 때 우리가 지금 1번, 2번, 3번은 다 저번 시간에 외웠었던 부분들이었었어. 자, 그러면 저런 꼴로 나왔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식을 요거 기억나나요? x 플러스 y x제곱에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9 반대가 여기 들어갔었지.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요식 전개했었을 때 얘를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었던 거 이런 모양 기억나요? 자, 그 다음 만약에 x 마이너스 y에다가 앞에 거 제곱에다가 둘이 곱해서 9 반대였었죠? x, y에 뒤에 거 제곱 이러한 식을 전개했었을 때는 어떤 꼴로 전개됐지 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으로 정리됐던 거 기억해요.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 풀 마 이렇게 선생님이 외우라고 그때 알려줬었던 것 같아. 자, 그러면 3번 봐봐. 3번은 지금 방금 선생님이 3번에 대입할 두 개의 식 중에서 어떤 식에 적당할까? 얘는 두 번째 식이겠지. 두 번째 식. 그러니까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3번에 대한 답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3번에 대한 답을 여기다가 자리가 없으니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괄호 얘네 둘이 지금 묶여진 게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8x 세제곱이라는 거는 2x를 세제곱한 거니까 여기 앞에 2x가 들어가겠다. 그쵸? x 대신에 2x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 다음 y 세제곱이라는 거는 여기에 y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항식은 어떻게 써줘야 돼? 앞에 거를 제곱하라는 거지? 지금 봤더니 x제곱이면. 그러면 4x제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야 이거는? 둘이 곱해서 9 반대라는 것은 얘네 둘이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9치라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2xy를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뒤에 봐봐. 플러스 y제곱인 거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 y를 제곱하면 플러스 y제곱이라고 식이 정리될 거야.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2x-y 4x제곱에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필수의 지 1번을 풀었어요.
그래서 1번을 설명을 해줬으니까 너네는 아래에 있는 그 유사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유사 문제들은 이와 같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갈게요. 필수예제 2번.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인수분해 공식 식, 변, 형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인수분해라는 것을 배웠을 때는 인수분해는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였었어, 얘들아?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인수분해할 때는 공통인수 묶기였어. 그쵸? 자, 공통인수 묶는다가 첫 번째 단계였었어. 자, 두 번째는 우리 방금 필수예제 1번에서도 풀었겠지만 곱셈 공식,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인수분해에서는 공식, 아이고, 공식을 이용한다. 자, 근데 공식을 이용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방금 사용했었던 중학교 때 배웠었던 곱셈 공식도 있을 거고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이제 공식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3학년 1학기 때 인수분해 파트에서 진행했었던 대각선 공식도 있죠? 대각선 공식 뭔지 알죠?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가 완전제곱식이나 합차공식으로 되지 않았었으면은 두 개들을 곱해서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그 대각선 공식을 이용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이 곱셈 공식 외웠었던 거 외에 다른 이제 고등학교 곱셈 공식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공식들을 이용했었어. 세 번째는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여기에서는 이제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걸 묶어가지고 기본 치환을 하는 방법. 이 문제는 우리가 중학교 3-1 인수분해 과정에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복 2차식이라고 요 내용 이제 뒤에 파트 가가지고 한번 다룰 예정이야. 그 다음에 인수분해의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할 건데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문자의 차수가 같을 때 또는 문자의 차수가 다른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경우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식을 정리를 해줘야 좀 더 빠르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인 거야. 문자의 차수가 같을 때는 한 문자를 지정한 다음에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하여라 라고 한번 정리했었어요. 그쵸? 문자의 차수가 다를 때는 어떻게 했었지?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하라고 했었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고 했었어. 기억나나요? 이거 선생님이 중3과정 했었을 때도 이러한 부분을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 했을 때 고등과정에서 인수분해 마지막 단계는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야 되는 건데 이때 이제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조립제법을 이용할 때는 한 문자로 정리가 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자로 정리되어져 있는 그 식을 보시고요. 인수정리 이용해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요 총 다섯 가지 단계로 오늘 개념 설명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지금 앞에 부분에 공식을 좀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했었어. 자, 지금 2번 볼게.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한 개짜리나 세 개짜리로 나누거나 두 개나 두 개짜리로 나눠가지고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자, 요런 구조는 우리가 3학년 과정에서도 했었던 문제예요. 자, 하나 세 개짜리에는 어떠한 모양이 나오냐면,
한 개에다가 세 개, 이 세 개짜리가 완전 제곱식꼴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나중에 식을 정리해 주시게 되면 이게 합차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가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로 1번의 식을 한번 정리할 거야. 근데 여기에 지금 하나 세 개짜리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볼까? 자, 여기 4x제곱이랑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 식 보이지?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하게 됐더니 아, 얘가 지금 완전제곱식꼴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4y제곱이라고 이렇게 식을 좀 변형시켜 줄게요. 자리를 좀 옮겨주는 거지. 자, 그렇게 했더니 요거 세 개의 항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얘는 2x-1의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4y의 제곱이라는 애는 2y를 제곱한 게 4y의 제곱인 거지. 그러니까 봤더니 이거 제곱에 차네. 그러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어떻게 줬지 우리? 더해주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줬었죠. 자, 요거 식을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네모에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더해주고요. 네모에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주자 라는 합차공식이 있었어. 그럼 여기 네모와 세모 안에 저기 문자 집어넣어 볼까? 2x-1 플러스 2y 맞죠? 그 다음 2x-1 그 다음 마이너스 2y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얘를 조금 더 이쁘게 다듬어 준다 라고 하면은 문자 배열 순서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좀 더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로 1번의 답은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그 다음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 답을 다시 한번 써줄게요, 여기에.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번 봅시다. 2번을 봤더니 무슨 6제곱이 나왔어. 그치? 근데 이 구조를 보란 말이야. 구조를 보면 얘를 좀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제곱의 차꼴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구조는 방금 1번에서 했었던 이 두 번째 줄 같은 문제도 좀 변형을 시켜주는 거야. 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끔.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제곱의 차로 좀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이거 소괄호가 있으니까 중괄호를 이렇게 써줄게요. 여기 바깥에다 제곱을 써보자고. 그럼 이 안에 누구 들어가야 될까요? x 플러스 y를 쓰긴 쓰는데 x 플러스 y의 지수를 네모칸이라고 두고 그 다음 x의 6제곱인데 여기 x에다가 네모 지수 이렇게 잡을게. 자, 지수 분배법칙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었던 거지? 자, 그럼 네모 안에 누구 들어가야지 6제곱이 될까요? 3을 집어넣어야 6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몇을 집어넣어야 6제곱이 될까요? 3을 대입해야 6제곱이 되겠지. 맞지? 여기 마이너스 안 붙였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똑같은 구조니까 얘를 전체 이렇게 네모로 생각해보는 거야. 그 다음 얘는 요걸로 전체 세모로 생각해보자. 아, 그러면 제곱의 차니까 이것은 합차공식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네모 더하기 세모. 아, 합차공식은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하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네모 안에 그대로 선생님이 지금 표시해놓은 식을 쓰는 거야. x 플러스 y의 세제곱을. 됐나요? 그 다음 여기 뒤에는 x의 세제곱을 쓰는 거야. 됐죠? 똑같은 방법으로 x 플러스 y의 세제곱, x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야. 됐지? 자, 봐봐. 근데 이런 꼴 있잖아요. 우리 이거 방금 전에 필수에서 1번에서 했었던 부분인데 이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곱셈공식을 생각해보는 거야. 자, 저 모양이 나왔었던 곱셈공식 뭐 있었을까? 뭐 있었을까요? 우리 여기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아, 저거 뭐였었지? x 플러스 y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요거 식 어떻게 정리됐었어?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었던 거 아까 했던 거 기억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있었는데 x-y 곱하기 앞에 거 제곱에 둘이 곱해서 부호 반대에 xy 그 다음에 뒤에 거 이렇게 제곱꼴로 정리시키면
외에는 마플 마이너스여서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다 라는 거 방금 전에 했었죠. 이 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봐봐. x 플러스 y 세제곱 x 세제곱이래. 그럼 이거잖아, 첫 번째 식. 이 첫 번째 식을 여기다 갖다 넣어볼까요? 어떻게 하래?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하래.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하라고 되는데, 요번에 앞에 거는 누가 되는 거야? 이번에 앞에 거는 요거다, 요거 얘들아. 여기 동그라미 보이나요? 요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제곱을 제외하고. 그럼 이거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아, 더해보자. x 플러스 y 플러스 x. 그쵸? 더했다? 그 다음에는 얘네들 앞에 거 제곱하래. 앞에 거 제곱하래. 여기에서는 x 플러스 y를 제곱하래. 보이나요? 그 다음 마이너스 앞에 거 뒤에 거 하래. 얘네들이 곱하래. 자, 요거 중괄호로 좀 바꿔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곱하래. 마이너스 x, x 플러스 y 이렇게 하래. 그거 바꾸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제곱시키래. 플러스 x 제곱을 하래요. 요런 식으로. 이해되나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지금 곱하기가 여기가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여기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아랫줄에다가 이렇게 곱하기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얘 보시면 얘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내죠. 얘 앞에 게 누군 거야? x 플러스 y인 거고 마이너스 x 하래. 이해되니? 자, 다시 중괄호를 여셔서 앞에 거 제곱하래. 그러면 x 플러스 y를 제곱할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뒤에 거 하래. 플러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 보일 수 있죠. 그 다음 뒤에 거 플러스 제곱하래. 플러스 뒤에 거 제곱했어요. 중괄호 잡고. 자, 그럼 이거 식 정리해야 되겠네. 자, 얘는 따라와 보세요.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 이 x 플러스 y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계산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x제곱이라고 정리할 수 있죠? 곱하기 아래 있는 식 정리해주면 y만 남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이거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x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식 정리하는 거야, 마지막에. 따라서 얘는 y 곱하기 2x 플러스 y 곱하기 여기에 있는 괄호식에 정리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넣는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요거 정리해줘야 되겠지? 여기 있는 거 정리해주게 되면 x제곱을 세 번 더했으니까 3x제곱 될 거고 2xy랑 xy 더하니까 플러스 3xy가 될 거고 맨 뒤에 y제곱 써주면 되겠네. 자, 그러니까 얘는 답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요게 답이 되겠죠. 요게 답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49페이지를 피세요. 자, 49페이지에서 1번 문제를 보면 다음 식을 치환하여 인수분해 하세요 있었어. 선생님이 인수분해 세 번째 방법 뭐 있었어? 치환을 해서 푸는 방법 있다고 했었죠. 기본 치환하고 복이차식 문제 나온다고 했었어. 얘가 1번이 기본 치환이고 2번이 이제 복이차식이라는 거야. 자, 요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공통 부분이 있잖아요. 공통 부분이 있는, 요 묶여있는 요 부분을요. 공통 부분이 있는 부분을 한 문자로 정리해주는 거야. 자, 나는 x 플러스 1을 만약에 a로 치환하고 싶다라고 하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대각선 인수분해 해줄 수 있겠죠. 요거 대각선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나와요? a-2에 a 플러스 1이라고 나오는 거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 a라는 애는 다시 한번 이제 가지고 와야죠. 치환하기 전에 공통 부분이었던 x 플러스 1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에 플러스 1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 답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야?
즉 x-1과 x+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 놓으시고,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얘도 치환 문제예요. 그러니까 x제곱을 요번에 x제곱, x4제곱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여기 x제곱이 공통 부분이니까 이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렇게 되면 x4제곱 대신에 t제곱이 올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 플러스 3t 올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4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보일 거야. 자 여기에서 대각선 인수분해 되나요? 되겠네요. 어떻게 될까요? t 플러스 4랑 t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t라는 l을 x제곱으로 데리고 오는 거야.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4랑 x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 자 여기서 인수분해가 끝이야? 아니지. 인수분해를 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식을 한번 더 보고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 주셔야 돼요. 앞에 거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 뒤에 거 같은 경우에 제곱의 착골이니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서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3,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복 2차식 문제는요, 어떤 공통 부분을 대입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주는 건데, 만약에 공통 부분을 잡았는데도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 얘는 조작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어떤 식으로 조작해줘야 되냐면 합차공식이 나올 수 있게끔 조작을 해줘야 돼. 그러한 문제를 뒤에서 한번 해볼게. 자 이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고, 자 2번 볼게요. 다음 식이 있는데 이것을 y에 대해 내리쳐선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래. 자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인수분해 과정에서 네 번째 과정 기억하니? 네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복잡한 식이 인수분해하는 거였었어. 그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문자의 차수가 같을 때 또는 문자의 차수가 다를 때. 자 근데 얘 봐봐. 문자의 차수가 지금 다 다르죠? x, y, z를 보시면 x는 3차, z는 2차, y는 1차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나요? 자 그러면 문자의 차수가 낮은 거에 대해서 내림차선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문자의 차수가 가장 낮은 게 y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y에 대한 내림차선 정리를 할 건데, 자 y를 가지고 있는 이 항을요 이렇게 앞에 묶어볼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z가 y의 계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 x3제곱 z 마이너스 xz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나요? 자 요거식 한번 정리해 볼게. 요거식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앞에 x제곱 플러스 zy 그대로 써주시고,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얘네들의 공통 부분이 마이너스 xz일 것 같아요. 맞죠? 인수분해에서 첫 번째 단계는 공통 부분이 있는 것을 묶으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안에 누구 들어가야 돼? x제곱 들어가야 되겠지. 또 얘네들이 곱해서 이게 나오려면 플러스 z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고 봤더니 아 얘는 공통 부분이 생겼네. 이렇게 x제곱 플러스 z라고 생겼네요.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은 이렇게 한 번만 묶어준다. x제곱 플러스 z로 묶고 그 뒤에다가 누구 써주면 돼? 내가 여기에 곱해준 항을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 써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2번의 답은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 다음은 다항식 x3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을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그랬어. 여기 인수정리를 이용하래. 인수정리라는 게 뭐야, 얘들아? 내가 fx를 x-α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인수정리였었지. f알파는 0이다. 이건 뭐예요? 나누는 수를 0을 만들어주는 x의 값을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것은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을 뜻하는 거지. 자, 저걸 우리가 인수정리라고 했었어. 우리 앞 단원에서 한번 했었었죠. 자, 그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세요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 내가 이 개수들의 합 있죠? 1, 마이너스 7, 플러스 6. 이 개수와 상수항의 합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따라서 다항식 fx를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인수분해를 하면, 자 볼게. 내가 얘를 0을 만드는 x의 값이 1이니까 1 여기다 써주시고요. 우리 조립제법 기억나나요? 이렇게 니은자 해서 맨 첫 번째 숫자는 그대로 내렸었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해가지고 1 썼었죠. 그 다음에 둘이 더해서 내렸었죠. 또 곱해가지고 1 썼었고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6 되는 거죠.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6인 거고 둘이 더해서 0이 됐다. 자, 이거 쓸 때 어떻게 식정했었지? 얘는 x의 값을 1을 만족시키는 식이니까 x-1이라고 인수를 쓸 수 있고, 요거는요,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였죠? 얘가 나머지였고, 요렇게 차수가 올라간다고 했지? 0차, 1차, 2차. 2차 항의 개수고, 1차의 개수고, 상수항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x-6이다. 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러고 봤더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x제곱 플러스 x-6이라는 애는 다시 한번 대각선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x 플러스 3이라고 했으면 여기에 x-2로 또 인수가 하나가 더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마무리했어요. 자, 3번에 1번 한번 풀어볼까요? 3번에 1번 보시면, 자, 이거 치환하는 건데 기본 치환하는 거예요. 공통 부분을 찾으세요. 공통 부분을 찾으셔서 x제곱 플러스 2x 보이니? x제곱 플러스 2x 보이죠? 요 x제곱 플러스 2x를 선생님이 이렇게 대문자 a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은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8, 플러스 18 되는 거 보이지? 자, 요거는 지금 인수분해 할 수 없기 때문에 식을 먼저 전개해서 다시 정리해줘야 돼. 자, 그래서 얘는 a제곱에 마이너스 5a.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24에서 18 빼주시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식을 정리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대각선 인수분해를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a-6과 a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a였었던 애를 데리고 와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식을 정리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거야.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첫 번째 식은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지 않지. 자, 두 번째 봐봐. 이거 뭐야? 절반 제곱이 상수항이 있는 거니까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6과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겠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있는 요 다항식 뒤에 요 놈들을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겠다라는 거 볼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쓰시고, 자, 여기 식을 보시게 되면 얘 요런 꼴로 공통인수로 만들 수 있겠다. 자, 여기 안에 x제곱 마이너스 3x를 넣으려면 바깥에 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의 공통인수를 여기 누구로 빼줘야 되는 걸까?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묶으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x제곱, 둘이 곱해서 플러스 6x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뒤에 마이너스 8 이렇게 있는 거네. 자, 요번에는 그러면 이거 있죠. 요 식을요, 공통인수로 잡자. 얘를 다시 a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고 봤더니 얘는 대각선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a-4,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a였었던 식을 다시 가져와서 식정리 해야 되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식정리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인수분해 되는 거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수분해 앞에 거 되겠죠, 요거. 요거 앞에 인수분해 해주시면 x-4,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2, x-1로 인수분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3번 문제 같은 거 보면은 네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되어 있잖아. 자, 저러한 꼴은요, 이 상수항들의
한 수항에 합부는 곱이 같도록 두 개씩 묶어줄 거야. 두 개씩 묶어서 다시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할 건데, 자, 여기에서는 상수항들의 합이 같은 것끼리 한번 묶어보게 되면, 상수항들의 합이 같은 게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이렇게 묶었을 때 합이 같아지는 것을 볼 수 있나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은 상수항의 합이 마이너스 2라는 게 보이지. 또 두 번째,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4의 상수항의 합도 마이너스 2라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럼 저렇게 좀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교환을 해가지고 식을 다시 한번 써줘볼게요. 그럼 x 플러스 1 옆에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옆에 x 마이너스 4 플러스 6, 이렇게 식을 정리해주자.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지금 묶을 거야. 이런 식으로 묶어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자, 요거 전개할 거니까, 자, 이렇게 쓸까요? 요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그럼 너네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었더니 이런 식으로 공통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t를 이렇게 치환을 한다라고 해보자. 자, 그럼 얘는 t-3하고 t-8 플러스 6인 거니까 이거 다시 전개하셔서 좀 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도록 만들게요. 그러면 t제곱인 거죠? 얘 마이너스 11t인 거지. 플러스 24에 6 더하기 거니까 플러스 30, 이렇게 되겠다. 자, 요거 대각선 인수분해 되겠죠? t-6과 t-5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얘는 t 대신에 다시 내가 공통인수 치환하기 전에 공통 부분을 다시 데리고 와서 식을 써주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식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인수분해 될 수 있는 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얘 인수분해 되나요? 얘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고, 얘도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얘는 이 답이 지금 3번에 대한 답인 거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필수해제 4번 볼게요. 자, 요거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거 치환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세 번째 방법. 기본 치환은 지금 한 거야, 앞에서. 그럼 필수해제 4번 흔히 복 2차 식이라는 문제 있었잖아. 자, 그거는 뭐냐면은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복 2차 식 문제인데,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도 x제곱을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을 치환했는데도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치환에서도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치환에서도 보기차식 문제는 이런 두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거야. 그중 첫 번째 가로 1번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 얘를 보게 되면요, x제곱을 공통 부분이니까 x제곱을 다른 문자로 치환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x제곱을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그리고 식을 쓰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가 되는 걸 볼 수 있나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인수분해, 대각선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 알겠지? 얘랑 대각선 해서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네.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3이라고 인수분해 되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t였었던 그 문자를 다시 가지고 오셔서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것을 봤더니 앞에가 제곱에 차면은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이런 식으로 가로 1번에 답이 나오겠네. 자, 2번 볼게. 근데 2번은, 자, 이거 보기차식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이거를 x제곱이라고, x제곱을 공통부분 t라고 치환하면 얘가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자,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 x제곱 대신에 얘를 t라고 방금 1번 푼 것처럼 풀어보자. 그럼 얘는 t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16인데, 봐봐 너네. 이거 곱해서 16 나오고 더해서 7 나오는 거 대각선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요걸 치환해서 푸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조작해줘야 돼요. 조작.
조작. 자, 이럴 때는 상수한 기준으로 조작해 줄 거야. 상수한 기준으로 하차 공식이 나올 수가 있도록 조작해 준 거야. 식을 변형시킬 거예요. 자, 그럼 잘 봐봐. x 4제곱 있죠? 플러스 16 있죠? 자, 얘를 좀 생각해 봐. 완전 제곱식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를 x 4제곱과 16이 어떤 완전 제곱식 걸로 식을 정리할 수 있냐면 x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라고 해 준다고 하면 얘가 x 4제곱에 플러스 8x 제곱에 플러스 16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나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제곱의 착골로 조작하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플러스 7x 제곱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여기 뒤에 분명히 차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차를 만들 수 있는 식인지 보는 거야. 자, 8x 제곱이 7x 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뒤에 마이너스 x 제곱이 붙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너네 제곱의 차골로 식이 정리된 걸 볼 수 있겠니? 자, 요런 식으로 조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우리 합차 공식 어떻게 썼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네모 대신에 여기 x제곱 플러스 4를 대입하시고 세모 대신에 x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다시 x제곱 플러스 4에 빼기 x를 집어넣는 거야. 자, 그래서 식을 좀 더 깔끔하게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적어준다. 이렇게 적으시면요. 눈에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얘네 둘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가로 2번의 답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개념 1번부터 4번까지 인수분해의 정리를 한번 해봤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편에는 개념 5에서 8번까지 이제 4개 유형 남았거든요. 그럼 인수분해 단원이 끝날 거야.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한 이 4가지의 인수분해 방법을 밑에 예제 문제들 한번 풀어보세요. 꼭 풀어보시고 숙제를 너네가 주말 동안 46쪽부터 51쪽까지 아래에 있는 예제 문제들 한번 풀어보는 거야. 숙제가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주말에 꼭 한번 인수분해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개념 플러스 유형 인수분해 첫 번째 수업 마무리할게요.